자, 14장입니다. 그죠? 이게 몇 쪽이고? 그 표지죠, 그죠? 401쪽입니다. 그죠? 자, 제14장 무더기. 통찰지란 무엇인가?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당한다. 이게 청정도론 제1장, 그죠? 제1번 문단에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그 상우단 니까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을, 우리 부타고사 스님이 상우따 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 요 말씀을 인용해서 요 안에 지금 개정의 사막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으로 부처님 말씀을 설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부처님 말씀을 먼저 인용을 하고 그거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방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삼매는 마음이라는 제목 아래 표현되었으며 거기 보면 마음과 통찰지를 당대 되어 있죠. 그죠? 삼매와 통찰지를 당다가 아니고, 그래서 초기경에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삼매를 이미 동의어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듯이,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삼매는 뭐로 정했습니까? 찌따사 이까 같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이 집중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마음과 삼매는 예, 동의어로 이미 부처님께서 예, 그 간주하고 계십니다. 아, 표현되었으며, 이제까지 비구가 초월지라는 이익을 얻어, 초월지는 어디에서 설명했습니까? 신통지입니다. 우리 오신통 있잖아요. 그죠? 저 오신통은 우리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예, 그 12장, 13장에서 예,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월지라는 이런 이익을 얻어서 더 깊은 삼매 수행을 갖추어 모든 측면에서 이를 잘 닦았다. 저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좀 그 개를 갖추고 삼매를까지 이제 잘, 그죠? 이제 닦고 이해하고 수행했다. 자, 이제 삼매 다음에는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 자, 가로 안에 보면 빤냐 해놨죠, 그죠? 한자로 빤냐 해 해놨죠. 그래서 원어로는 빤냐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걸 빤냐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이걸 빤냐로 읽는데, 그죠? 중국에는 분명히 뺀요 이쯤으로 읽을 겁니다. 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이 중국 이 한자를 우리식으로 빤냐라고 읽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 발음은 다르잖아요, 그죠? 모르긴 해도 분명히 예, 뺀요에 가깝게 예, 읽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봐서도 알지만, 그죠? 우리 그죠? 이 반냐는 빨리어를 옮긴 겁니다. 산스크리트로는 브라저냐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 반냐는 그 중국에서도 보면은 빨리에서 옮긴 게 있고, 그죠? 산스크리트에서 옮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르마 있잖아요. 다르마를 중국에서 보통 달마라 그러죠, 그죠? 다르마를 중국에서 음력할 때 여러 가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달마를 하지만은, 그죠? 이걸 중국말로 우리 한글로 단마라고 읽어지는 그 표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로 옮기겠어요? 빨리어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미 있잖아요. 빨리어도 예, 그 중국 수로 옮겼고 산스크리트도 옮기고 그랬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중국에서 초기에 번역한 초기에 음력한 수로들은 빨리에서 온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산스크리트보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미 중국에서도 있잖아요. 이 빨리의 어가 중국에서 한자로 있잖아요. 그 음력이 돼서 정착된 게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뭐, 보기를 안 들어서 그렇지, 그죠? 보기를 들기 시작하면은, 예, 저는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고, 그래서 그죠? 이 반야를 한글로 뭐로 옮길 것이냐? 고민 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통찰지로 옮겼습니다. 그죠? 우리 반야라는 것은 일종의 꿰뚫는다. 왜냐면 원어가 빠자나띠거든요. 브라저냐 때문이죠. 이건 꿰뚫어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가 있고, 그죠? 그 빠띠웨다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통찰지로 그 통일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초기 불전 용건에서는 전부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제근 저희들은 이 반야를 그죠 통찰지로 옮긴다는 거.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이 해품을 하는 거죠. 이 해품은 우리 그 불광사의 모토가 뭡니까? 마반야 바라밀 그죠? 그런 뭐 반야 신경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그죠? 우리 그 반야에 대해서 있잖아요. 자, 반야. 우리 불교는 마반야 바라밀 뭐 반야. 우리 육바라밀 중에서도 마지막이고 최고 어떤가 하는 바라밀을 우리 반야 바라밀로 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불교는 어떤 불교든지 있잖아요. 초기 불교부터서 모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덜하면 역시 우리 반야를 듭니다. 통찰지 지혜를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자부에서는 자, 적통을 자부하는 정통 상자부에서는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 해를 통찰지를 그죠 반야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그거죠. 그거를 알 수 있는 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통찰지는 앞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그것을 닦음이라. 그렇죠? 그럼 통찰지는 이건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문득 됩니까? 그죠? 문득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득 되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통찰지를 어렵게, 깊이, 그 다음에 이 통찰지를 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눴잖아요. 그죠? 통찰지는 5층정으로 나눴죠. 그죠? 그죠? 문득 될 것 같으면 말 놓고 다섯 단계로 나눠요. 개정해 하고 끝내삐지. 그렇죠? 그죠? 그만큼 통찰지는 문득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그죠? 하나하나 깊이, 그죠? 사유하면서 닦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붙잡고 선생님도 그죠? 하물며 그것을 닦음이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통찰지의 상세한 설명과 통찰지를 닦는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음 질문을 제기한다. 이거 붙잡고 선생님의 방법론입니다. 그죠? 개품에서 개를 설명할 때도 한 일곱, 여덟 가지를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죠? 우리 정품도 여덟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그걸 설명하는 그죠? 방법으로, 그죠? 이 정품을 전개해왔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죠? 이 해품에서도 여섯 가지를 제기하고,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그죠?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 해품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통찰지하면 뭡니까? 무엇이 통찰지인가? 당연히 나와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통찰지인가? 무슨 뜻에서 통찰지를 하는가? 통찰지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뭔가? 이건 앞에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앞에도 무엇이 삼매인가? 무엇이, 무슨 뜻에서 삼매라는가? 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통찰지가 있는가? 아, 이것도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사실, 우리 해품의 핵심은 이거죠. 그죠? 우리는 반야를 닦아서, 반야를, 그죠? 이 통찰지를 닦아서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죠? 개와 정만 갖고 열반이 실현됩니까? 어느 불교에서도 우리 개와 정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개행과 삼매는 중요하지만 개행과 삼매만으로 해탈 열반, 우리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한다,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불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반드시 뭡니까? 우리는 통찰지를 닦아서, 반야를 닦아서 거기 됩니다. 그러니까 마반야 바라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그죠? 우리 그 통찰지를 닦을 것인가? 그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그죠? 요게 뭡니까? 지금 14장부터 무려 22장까지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찰지를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당연히 열반을 실현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멸진정을 체득한다. 이것이 저 23장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 해품은 이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1번부터 요 4번까지는 간단하게 그게 됩니다. 자, 무엇이 통찰지인가? 우리 이거는 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통찰지인가? 자, 무엇이 반야인가? 그죠? 일러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은 통찰지는 여러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미 경에서부터, 그죠? 부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죠? 통찰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도 통찰지는, 반야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여러 측면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는, 그죠? 이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통찰지를 설명하고 저런 관점에서는 저렇게 설명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측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대답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여기서 필요한 것에 관해서만 마련한다. 자,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에서 통찰지는 무엇입니까? 자, 아주 제일 중요한 데피니션입니다. 그죠? 자, 청정도론에서 통찰지는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윗바사나의 지혜다. 그래서 윗바사나의 지혜가 반야다. 윗바사나의 지혜가 통찰지다. 이렇게 부타고사 스님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뭡니까? 유익한 마음과 결합되어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윗바사나의 지혜. 자, 이 윗바사나의 지혜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해품의 핵심은 내년에 뭐 제가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안 하면, 살아있는데 안 하면 그런 욕들 먹어서 안 되고, 그죠? 살아있으면 합니다. 아, 이제 비장하지, 그죠? 그죠?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윗바사나의 지혜는, 그죠? 우리 아비다마 길라잡이 읽어보신 분들은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아비다마 길라잡이 9장에서 있잖아요.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해서 청정도론 핵심되는 부분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 요 책으로 보면 제3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제3권에서 특히 20장과 21장에서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막 내년에 가서 합시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어떤 것이 통찰지냐? 어떤 것이 받냐냐? 자, 청정도론에서 부따고사 스님은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가 받냐다, 통찰지다. 요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막 요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이제 경에서 있잖아요.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죠. 어떤 것이 받냐냐 했을 때 좀 제일 많이 나타나고 제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받냐냐? 어떤 것이 통찰지냐? 뭐겠어요? 경에서. 경, 전에 우리 초기 불교 이해 이런 거 할 때 제가 그거 했죠. 불교에서 좋은 거 하면 뭐 하면 되고 나쁜 거 하면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좋은 거 나쁜 거에 다 들어갑니다. 어떤 게 무명입니까? 우리 통찰지에 반대는 무명이겠죠? 어떤 게 무명이겠습니까? 그래요. 불교 하면 딱 그 뭔가 핵심은 사성제죠. 교학의 핵심은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은 뭡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거. 그렇죠? 그죠? 괴로움을 모르고, 괴로움의 일어남을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을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착감을 모르는 것을 우리는 무명이라 한다 했습니다. 경에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자, 무명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통찰지죠? 그럼 어떤 게 통찰지겠어요? 예, 사성제에 대한 지혜. 그렇죠? 그러고 이 통찰지와 뭐가 동의합니까? 경에서는. 바른 견해. 팔정도에서 어떤 것이 통찰지입니까? 바른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죠? 팔정도에서 어떤 것이 정견, 어떤 것이 바른 견해입니까? 초기 불교 이해할 때 제가 수백 번 했어요. 사성제를 아는 것 맞죠? 예, 그래서 그죠? 실제로 초기경에서는 통찰지는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예,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통찰지라고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뭡니까? 오근 오력 설명하는 오근이 뭡니까? 신, 정진, 염정, 해지요. 상담자니까 그거 되더라. 그거 보면은 그죠? 신, 정진, 염정, 해를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믿음입니까? 불교에서 믿음이 뭡니까? 예, 한마디로 줄이면 불법성 계에 대한 믿음이죠. 맞죠? 불교에서 뭐 믿습니까? 불법성 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그래서 삼귀 오계자는 그죠? 그렇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루자의 구성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예, 불, 법, 성, 그 다음에 계. 오계 있잖아요. 제가 불자님들은 오계. 그죠? 이 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어떤 게 정진입니까? 정진도 네 가지로 설명되죠. 정진은 사정근과 동의어죠. 정진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선법, 불선법입니다.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그래서 우린 네 가지 바른 노력이라 하죠. 그죠? 자, 불선법.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예.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일어난 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더욱더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예.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맞죠? 근데 한국에서 정진,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과, 요게 요새 참불가 돼요. 얼마나 멋졌습니까? 근데, 와, 옛날에는 둥글고 또 한 발, 우리 대불련 할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인도 공부하고 또 오니까, 그죠?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물러섬이 없는, 아, 노래 좋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게 정진, 여기 왔어도 제가 제일 먼저 7, 8년 전에 그랬죠, 그죠? 어떤 게 정진이냐고 입 딱 닫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정진입니까? 하면 그죠? 대답은 뭡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눈 안 마주치려고 눈 마주치면 이야기 한번 해보라 하면 그죠?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창피당하니까 그죠? 그죠? 이게 정진입니다. 그런데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진입니다. 어떤 게 마음챙김입니까? 신, 정진, 염. 마음챙김이잖아요. 마음챙기는 신수, 신법에 마음을 챙기는 거. 됐죠? 요렇게 정리를 했고요. 어떤 게 삼매입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됐죠? 그리고 어떤 게 지혜, 통찰지입니까? 예. 예, 사성계에 대한 지혜. 요렇게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경에서는 있잖아요. 예, 어떤 것이 통찰지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통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부타고사 선생님은 이 청정도로는 뭡니까? 우리가 도를 닦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죠? 개정해. 여기서 해는 해를 닦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좀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왜냐면 이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개발해서 우리가 저 도와 과를 체득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 가지 윗바사나를 지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보겠지만은 부타고사 선생님도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해를 이야기하면서 통찰지를 이야기하면서 사성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요. 그죠? 예, 한 10분 쉬었다가 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